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또안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 두번 불렀어요. 두 번이나 불러다가 누가 너눈 뜨게 했냐,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는 또 부모를 불러다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불러다가 물어봤을 때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쭉 말하다가 욕을 해요. 거기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눈뜬 사람에게 28절에 보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아예 성전에서 쫓아내요. 34절 끝에 보면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겨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율법,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적 전통에 매이니까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눈뜬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눈뜬 사람에 대해서, 그건 무슨 죄가 있어요? 눈뜬 사람이 예수님이 뜨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전통에 매인 지도자들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했다. 그래서 어제 복음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0장에 오면 예수님의 그런 현상을 보신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율법적인 지도자, 율법 선생이요,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도다,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절도요, 강도다. 그다음에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을 보시고는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게 바로 이래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것이다. 그 도적이라고 말씀해, 도적. 그다음에 12절에 가 보면 시작.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삭꾼이라고, 삭꾼. 이 삭꾼이란 말은요, 옛날부터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인데 왜 돈을 받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양이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삭꾼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불리하고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삭꾼이다, 절도다,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을 보시고 지금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19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귀신 들려서 미쳤구나. 이렇게 영적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받고 들으면 그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복음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심으로 받으면 우리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이게 운행을 합니다. 복음이 운행을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충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도다, 강도다, 예, 사꾼이다.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영적 충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투예요. 이게 전도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강력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전도에서 우리 실패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장을 하고 항상 전도의 목적이 뭐자? 교인 하나 늘리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전도해서 교인 늘려가지고 교회가 부흥. 그것이 물론 뭐 차선적인, 부차적인 목적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매여 있는 거잖아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악한 영에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죠. 말씀 들었는데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다고 믿고 예배당에 있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속에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내 속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하나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떤 충돌이 나타나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심각하게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전에 보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있다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요. 이상합니다. 심각해요. 설교 딱 끝나잖아요. 그 눈을 번쩍 떠요. 그리고 광고 시간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은 광고 들으러 교회를 왔나? 광고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광고는 생명이 아닙니다. 광고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래 하나의 소식, 뉴스예요, 뉴스. 그 정보이지, 그거지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초창기에. 집사님, 아니, 왜그 말씀만 시작하면 그렇게 잠을 자요? 아니, 찬송할 때도 보니까 찬송도 잘하고 광고할 때 보면 눈을 번쩍 뜨고 말똥말똥하던데 왜 말씀만 들으면 왜 잠을 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분명히 영적 충돌이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만한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요지 일본말로 그걸 주고 조를 때마다 한번 찔러라 그랬어요. 예. 네. 그때뿐이에요. 탁 찔러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저. 그거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내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다른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 문이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다음에 14절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충돌하는 현상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의 정체는 뭐냐? 영적인 정체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14절에서는 또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 거기 두 가지죠.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양식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다르게 말하면 이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종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문이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에 또 어떤 분이 제가 아 저분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저분은 교회 헛다녔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두주 전인가 세주 전인가, 네, 이분이 그래도 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좋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저 강남의 대형교회 나간다고 자랑을 하면서, 아, 뭐 교회라는 게다 똑같죠. 뭐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하지 말든지, 자기는 뭐 강남의 대형교회 나갔는데, 뭐 교회는 사실 똑같죠. 뭐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쳐 들어가고 나가. 이건 다 절도요, 강도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으로도 다른 길이 없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합니다. 아, 뭐, 종교 간에, 뭐, 그렇게 갈등하고, 종교 간에, 뭐, 다 같은 건데, 뭘 종교 간에 싸움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냐고. 아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건 종교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1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려요. 그러나, 12절 보세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뭐 경건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 적 있어요? 예,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이나 했지 이 사람들이 뭐 목숨 버렸습니까? 그래서 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앞서가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꾼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아멘. 거기 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게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자기 목자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도망친다니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요, 이렇게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끼리는요, 오래 만난 사람처럼 뭐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2시간을 대화하고 밤새도록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뭐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 대화가 안 통해요. 이게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 연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처음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고 우리가 보통 이름은 뭐고 통성명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돼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대화가 됩니다. 마음이 확 열리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조금 얘기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말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거예요. 없거나 덜된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 거기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쭉 말씀하다가요. 또 이런 말씀을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을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또 16절입니다. 시작.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누구? 다른 양.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은 하셨는데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16절에 보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 안에 있는 양, 양은 양인데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누군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밖에 우리가 축사 아닙니까? 축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이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 양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해보면 딱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거부하다가 받기도 하지만 때가 된 사람은요, 그냥 바로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요. 아주 강한 거부는 안 해요. 아주 강한 거부는 안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뭔가 모르지만
깊은 대화는 안 되지만 뭔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끌려오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종달 집사님 신장에 있는 돌 제거하는 수술 맞죠? 오늘 하시는데 이종달 집사님의 수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명예 집사님, 유문종 안수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치르도록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소중한 삶을,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외관상으로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강한 거부와 부정적 반응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종달 집사님 신장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어려운 수술을 한다 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정확하게 돌을 제거하고 또 수술 이후에도 은혜 가운데 잘 아물고 봉합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영애 집사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을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서 함께 위로하고 또 만나고 그래야 되지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위로밖에 할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아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